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요. 131페이지 봅니다. 탄력성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탄력성 계속 정리할게요. 지난주에 탄력성 의 보았죠? 두 번째, 종류까지 보았어요. 탄력성은 15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출제가 늘 되고요. 한두 문제 꼭 나왔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종류, 얘가 최고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자, 종류 지난주 공부했는데요. 잠시 떠올려볼까요? 종류가 세 가지예요. 먼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충격이 가격 변화율이고요. 이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화합니다. 뒤에 건 안 쓸게요. 그러면 항상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법칙은 반비례 법칙이니까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항상 음수값이 나오니까 부호를 무시하자. 절대값으로 만들어져요. 가격 탄력성 기준은 1이죠. 1을 기준으로 1이 되면 단위 탄력적이 되고요.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분모가 소득 변화율이 되고요.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얘는 기준이 0이잖아요. 자, 0을 기준으로 이것이 0보다 크다. 플러스가 되면 증가, 증가를 가리키니까 이럴 때 정상재가 돼요. 소득 탄력성 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증가 감소를 말해요. 열등제를 가리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요. 0이 되고 중립제가 돼요. 중립제는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정렬 두 가지만 아시면 되고요.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요. 항상 A제와 B제가 나와요. 이 관계가 바로 대체제 또는 보완제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A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B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킵니다. 자, 이것도 기준이 0이잖아요. 0을 기준으로 이것이 0보다 크면 플러스가 되고 증가 증가 비례관계를 말하니까 대체제를 가리킵니다.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다. 증가 감소, 반비례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보완제가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0이 되고 독립제가 돼요. 역시 독립제는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대체제 보완제만 아시면 돼요. 출제가 가장 많이 되었고요. 자, 요 파트를 한번 더 확인할 겸 해서 오늘 지문 프린트 있죠? 프린트 문제 봅니다. 1번 문제 볼게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문이 1번부터 15번까지인데요. 5개를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돼요. 여기서는 1번부터 6번까지만 볼게요. 1번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이 1보다 적은 경우는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죠. 1보다 큰 경우는 탄력, 비탄력? 탄력적이다. 바뀌었죠? X. 자, 2번은 숫자가 들어가요. A주택의 임대료가 평균 15% 인상되었다. 넣어주면 돼요. A주택의 임대료가 15% 인상이 되었다 해서 15% 인상되었대요. 그랬더니 임대주택의 수요가 자, 임대 수요가 30% 감소했대요. 수요가 30% 감소했다. 그러면 얘는 바로 절대값이다. 부호를 무시하잖아요. 정답 얼마? 2가 나와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런 문제가 계산 문제에 과거에 나왔대요 말입니다. 점수를 거저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즘 시험은요. 이제 예를 묻지 않고요. 거꾸로 예를 빈 괄은 묻습니다. 요거 지우고요. 요거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예를 제시합니다. 가격 탈선 값이 2가 되고 이럴 때 가격이 15% 상승하면 수량은 얼마가 될까? 그래서 이거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것은요, 이것도 못 구한 사람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단순히 숫자 보게 되면 2가 되면 얘가 숫자가 얼마가 돼야 되지? 30. 수위 법칙은 반비례 법칙이니까 증가하면 감소한다. 해서 30% 감소. 답을 찾아주면 돼요. 지금은요, 이렇게 빈 괄은 묻습니다. 자, O형이고요. 3번 볼게요. 소득 탈락성으로부터 정상재, 열등재, 중립재로 구분된다. 맞네요. 교차 탈락성으로부터 대체재, 보완재, 독립재로 구분된다. 맞죠? O입니다. 4번요. 소득이 10% 증가합니다. 숫자 넣어봅니다. 소득이 10% 증가해요. 자, 이때 수요량이 5% 감소하죠. 수요량은 5% 감소합니다. 얼마가 나와요? 0.5 하면 큰일 나요. 마이너스 0.5가 돼요. 그럼 얘는 0보다 작잖아요. 0보다 작으면 무슨 재? 열등재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0.5, 열등재만 찾으면 됩니다. 자, 이는 열등재이다. 맞죠? 5입니다. 5번요. 소득이 5% 증가합니다. 소득이 5% 증가해요. 자, 이럴 때 수요량이 10% 늘어나죠. 수요량은 10% 늘어납니다. 소득 탈성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얘는 0보다 크네요. 0보다 크면 무슨 재? 정상재. 그래서 2하고 정상재만 찾으면 돼요. 이러면 정상재이다. 맞죠? O입니다. 다음 6번은요. X제, Y제가 나오죠. 그럼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잖아요. X제 가격이 4% 상승합니다. X제 가격이 4% 상승해요. 이럴 때 Y제 수량은 2% 감소했죠. Y제 수량은 2% 감소했다. 값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0.5가 돼요. 얘는 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무슨 재? 보완재가 돼요. 마이너스 0.5 보완재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교차 탈락성의 값은 0보다 작게 된다. 0보다 작다. 맞죠? 두 제안은 대체 관계 틀렸고요. 보완재 관계에 속합니다. 여기까지 지문 모두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은요. 여기까지는 다 쉬운 건데요. 항상 두 개를 그려요. 예를 한 개 묻고 또 예나 예나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묻더라. 그래서 항상 두 개를 엮어서 묻거든요. 두 개 물어도 흐름은 똑같습니다. 무조건 득점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131페이지 봅니다. 책을 볼게요. 동그라미 2번요. 탄력성 종류가 나와요. 자, 기역번부터 미연번까지 5개 종류가 나오는데 얘는요. 맨 끝에 보시면 표가 나와요. 자, 표를 보시면 자, 5개 항목이 있죠. 탄력성 크기가요. 첫 번째, 탄력성 이꼴 0이 되면 읽을 줄만 아시면 돼요. 완전 비탄력. 두 번째,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이 되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무한대로 크면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1이면 단위 탄력적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직각 쌍곡선되어 있죠. 이게 좀 생소할 거예요. 나왔으니까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탄력성이 1이다. 직각 쌍곡선입니다. 결론입니다. 직각 쌍곡선상의 모든 점은 탄력성이 무조건 1이 돼요. 그럼 이제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얘는요.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그림으로.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직각 쌍곡선하게 되면 얘가 좌변, 우변 모양이 그대로
대칭이 돼야 된다.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이쯤 볼까요? 그러면 직각 쌍곡선상의 모든 점, 이런 모든 점이 모두가 탄력성의 1이 된다라고 불러요. 하나씩 볼게요. 가운데 점 볼까요? 가운데 점. 가운데 점은요, 기울기의 접점을 그려요. 이렇게. 그럼 이제 기울기의 접점이 나오잖아요. 얘를요, 이렇게 쭉 내려뜨리면, 여기서는요, 좌변과 우변의 길이가 반드시 똑같습니다. 자, 양쪽 길이가 똑같으면요, 같은 길이면 분자 분모가 같아지니까 탄력성은 무조건 1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요점 볼까요? 요점을 역시 기울기 접점과 하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을 쭉 내려뜨리면요, 역시 좌변과 우변의 길이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얘도 탄력성이 1이 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요점입니다. 요점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요, 이것도 내렸다면요, 좌변과 우변의 길이가 똑같아집니다. 얘도 탄력성이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직각 쌍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좌변, 우변 길이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탄력성이 1이 된다라고 불러요.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참고로 얘는요,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어쨌건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이해만 하시고요. 다시 표 위에 복잡한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프 보니까 수평선도 있고 수직도 있고 기울기가 가파른 것도 있고 완만한 것도 있고요. 가운데도 있고요. 얘가 모두 뭘 말하죠? 기울기.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기울기하고 탄력성의 관계를 봅니다. 얘는 이미 공부했죠? 결론적으로 탄력성과 기울기는 무조건 역수, 반대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면 반대로 탄력성은 작아지고요. 기울기가 작으면 반대로 탄력성은 커지더라. 역수, 반대 관계를 말해요. 그렇다면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러면 반대로 탄력성은 작아지면요, 비탄력적입니다. 합쳐주면 돼요.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기울기가 작다. 작으면요, 완만합니다. 이러면 반대로 탄력성은 커져. 크면 탄력적입니다. 합쳐지면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그림으로 확인해요. 자, D1 수요곡선이 있고요. 다음에 D2가 있습니다. D1 곡선은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가파르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죠. 얘는 기울기가 완만하죠. 완만하면 탄력,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얘가 바로 탄력성과 기울기의, 탄력성과 기울기와의 관계를 말해요. 다시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인데 점점점 더 완만해집니다. 극단적으로 수평선이 된다. 여태는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어 0이 되어 무한대가 되죠. 어떻게 열린다? 완전 탄력적. 다시 가파라지면 비탄력적인데요. 점점점 가파라지면서 극단적으로 수직이 되었다. 여태는 탄력성이 0이 된다. 무한대가 된다. 0이 되죠. 어떻게 읽어요?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이걸 전부 다 옮겨놓은 것이 얘 그림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울기가 수평이면 어떻게 열린다? 완전 탄력적.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가파르면? 조금 헷갈려요.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탄력성과 기울기와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괄호 2번
탄력성 크기의 결정요인입니다. 자, 탄력성 크기의 결정요인입니다. 탄력성은 종류가 두 가지죠.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탄력적일 때. 1보다 작다,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죠. 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크다. 민감하다, 둔감하다? 민감하다. 이때 길기는 가파르다, 완만하다? 완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비탄력적이면 반응은 크다, 작다? 작다. 민감하다, 둔감하다? 둔감하다. 길기는 완만하다, 가파르다? 가파르다. 똑같은 해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경우를 보겠는데요. 그러면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거 왜 공부합니까? 이에 따라서 기업의 총 매출액, 총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탄력성과 총 수입과의 관계는요, 이미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어떻게? 비상탄에, 기억나시죠? 비상탄에. 따라서 비탄력적이면 비상, 올려. 탄에, 탄력적이면 내려. 따라서 비상, 탄에 할 때 총수입은 증가한다. 총수입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결론은 비상탄회가 돼요.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대체재가 나와요. 두 번째. 기간입니다. 요 두 가지가 출제가 자주 냅니다. 대체재. 일반적으로 대체재가 많을수록 반응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입니다. 정반대로요. 대체재가 적을수록 반응은 둔감하고요.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결국 대체재가 많다는 것이 편의점에 가니까 음료수가 있죠. 대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습니다. 이것이 모두 가격이 똑같다고 가정한다면요. 예컨대 사이다 값만 껑충 가격이 비싸다. 비싸면요. 민감하게 딴 거를 바꿔서 마시죠. 그래서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탄력적입니다. 정반대로요. 대체가 안 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둔감하다, 비탄력적입니다. 두 번째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수록, 장기일수록 민감하다, 탄력적이고요. 기간이 짧을수록, 단기일수록 반응은 둔감하다, 비탄력적입니다. 얘는요,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아주 잘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주택을 집어넣죠. 주택 공급이 있죠. 주택을 짓는데 단기 하루 이틀 만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없다? 못 짓잖아요. 공급은 둔감하다, 비탄력적입니다. 주택을 장기 2년, 3년 주게 되면 자 장기 동안에는 주택을 100세대건 1000세대건 민감하게 공급을 크게 늘릴 수가 있죠. 따라서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출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이것만 확인할게요. 다시 확인해서 본다면 완만하면 탄력, 비탄력? 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 얘는요,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많으면 탄력적입니다. 대체재가 많다, 적다? 적다. 다시 기간. 얘는 장기다, 단기다? 장기면 탄력적이고 길기는 완만합니다. 장기, 단기, 단기일수록 길기는 가파르고 비탄력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단기가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자, 유의할 점은요. 기간은 기간인데요. 조심하세요. 기간은 기간인데 생산 소요 기간입니다. 요거 절대 착오하시면 안 돼요. 생산 소요 기간입니다. 얘는 되게 헷갈려요.
생산, 소유기간은요, 거꾸로 움직입니다. 거꾸로. 그래서 단기이면 탄력적이 되고 장기이면 오히려 비탄력적입니다. 예를 들면 자, 농산물이 있어요. 농산물. 예를 들면 배추가 있다. 농산물이죠. 자, 농사는요. 자, 농사를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적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한 해에 배추 농사를 너무 적게 지었어요.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농산물이 공급이 부족하면요. 농산물을 또 다시 재배해야 되잖아요. 농작물은요.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생산 소유기간이 길다 짧다? 길다. 1년 농사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로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은 농사 짓는데 1년 걸리니까 생산 소유기간이 길기 때문에 적각 공급을 늘릴 수가 없기 말입니다. 그래서 공급은 둔감합니다. 비탄력적입니다. 거꾸로 공산품이에요. 공산품은요, 때로는 공급이 부족하면 얘는요, 빨리 공장에 주문해서 단기에 얼마든지 대량 생산 많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얘는요, 금방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산 소유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급을 민감하게 크게 늘릴 수가 있다. 탄력적입니다. 이해는 되셨죠? 되었다면 버리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은요, 얘가 나옵니다. 두 번째. 바로 신규 주택 공급입니다. 바로 기존 주택 공급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신규 주택 공급이 물량이 부족하면요. 신규 주택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얘는요. 공급이 둔감합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입니다. 반면에 기존 주택은 중고 주택이죠. 얘는요.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건 내일이건 팔면 그만입니다. 소유기간이 짧단 말입니다. 바로 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민감하다,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잊어도 좋아요. 좋지만은 그러나 신규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기존 주택 공급은 탄력적이다. 요 질문은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화의 용도예요. 일반적으로 용도가 다양할수록 민감하다, 탄력적이고요. 거꾸로 용도가 제한받을수록 둔감하다, 비탄력적입니다. 결국 용도가 다양하다는 게 똑같잖아요. 대체재가 많다서 이 말이 연장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용도가 제한받으면 둔감하죠, 비탄력적이다. 네 번째, 부동산의 종류가 나와요. 부동산 종류하게 되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세 가지인데요.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탄력적이다. 무엇 때문에? 역시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다세대, 원룸, 투룸 아주 대체재가 많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말들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은 얘보다는 대체재가 적어요.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의 성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치품일수록 가격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정반대로요. 생활 필수품이 있죠. 필수품일수록 가격 변화에 둔감하다. 비탄력적입니다. 여섯 번째, 가격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치품은 주로 가격이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죠. 다른 말로 가격 수준이 높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가격 변화에 민감합니다. 필수품은 주로 비싸요? 싸요? 싸죠. 가격 수준이 낮다는 말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이럴수록 가격 변화에 둔감하다. 비탄력적입니다. 곡선의 모양입니다. 수요건, 공급이건 곡선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개별 곡선과 시장 전체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 곡선이 있어요. 수요건, 공급이건 개별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 시장 전체 곡선이 돼요. 따라서 개별 곡선의 수평적 합계가 돼요. 수평적 합계가 시장 전체 곡선인데 그럼 기억나시죠? 시장 전체 곡선은 기르기가 완만합니까? 가파릅니까? 완만하다. 그래서 탄력적입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가파르죠. 비탄력적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 탄력적이 되고요. 정반대로 저럴 때 비탄력적이 됩니다. 여기까지 탄력성 결정윤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교재 보시면 오늘 3번 내려가요. 소유의 탄력성과 총 수입의 변화입니다. 탄력성과 총 수입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미 결과는요, 양자와의 관계는 바로 비상타내. 이럴 때 총수입은 증가하는 안개 있잖아요. 이 과정은요,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그래프가 두 개 납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과정 충분히 그려드렸고요. 자, 이번 과정은요, 자, 번거롭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확인해요. 이제 오늘만 그리고 다시는 안 그릴 거예요. 자, 그래프가 두 개입니다.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 TR은 토탈 레비뉴 총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총수입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서 좌변과 우변의 길이가 똑같을 때 뭐라고 했다? 탄력성은 1이 된대요. 얘가 탄력성이 1이 된다. 위에 있는 점은요, 탄력적이다, 1보다 커지게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점은 1보다 작다, 비탄력적입니다. 탄력성에 따라서 총수입은 달라집니다. 이 관계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총수입이 0이 돼요.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꼭대기 점이요, 총수입은 극대가 돼요. 극대점, 가장 많고요. 총수입이 극대가 되는 점이 탄력성이 얼마일 때? 1일 때. 얘는 쉽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단위 탄력적일 때 총수입은 극대가 되고 요점은요 한 점이죠. 언제나 불변입니다. 우리 시험은 이것만 출제가 돼요. 단위 탄력적일 때 총수입은 불변이다. 요점은 나옵니다. 1일 때 총수입은 불변이 돼요. 이어서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면 불러주세요. 사치품이에요? 필수품이에요? 사치품이죠. 사치품을 취급하는 동네가 백화점입니까? 동네 슈퍼입니까? 백화점이죠. 그럼 백화점은요, 항상 매 계절마다 30% 가격을 올립니까? 30% 세일합니까? 세일하죠. 이렇게 세일하는 것이 다른 말로 고가 전략이다, 저가 전략이다, 저가 전략입니다.
따라서 백화점은 탄력적인 상품을 취급하는데 항상 30% 세일하더라. 저가 전략. 이렇게 가격을 내리니까 자 첫날 세일 첫날 반응은 엄청나죠. 주차가 안 될 만큼 많은 사람이 물건 사러 옵니다. 그만큼 총 수입은 증가합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반복해서 본다면 탄력적이면 가격을 이렇게 내리자. 저가 전략. 내릴 때 총 수입은 증가됩니다. 그래서 탄력이면 내리자. 타내. 비상 타내. 이럴 때 총 수입은 증가합니다. 여기까지를 그래프로 확인. 백화점에서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옷이 있어요. 비싸죠. 비싸니까 세일합니다. 얼마? 30% 세일하면 70만 원 살 수 있죠. 이렇게 30% 세일하더라. 이것이 탄력성과 총 수입을 어떻게 움직일까? 화살표를 전부 다 대칭시켜서 그려주면 돼요. 얘가 얼마? 100만 원이요. 얘는요? 70만 원입니다. 100에서 70이죠. 이렇게 돼요. 다시 총 수입은요? 얘가 얼마? 100만 원. 얘는요? 70만 원입니다. 100에서 70이잖아요. 따라서 화살표를 그대로 대칭시켜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백화점은 가격을 내리는 만큼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내립니다. 결론, 탄력적이면 가격을 내릴 때 내리는 만큼 총수입은 이렇게 극대화됩니다. 그림으로 확인했고요. 이어서 비탄력입니다. 자, 비탄력적이면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 대체재가 가장 적은 동네가 대학교죠. 대학교는 학교 못 바꾸잖아요. 대학교는 맞냐? 정부의 규제만 없다면요. 매년마다 등록금 올릴까요? 내릴까요? 올리잖아요. 등록금 인상합니다. 등록금 올린 게 다른 말로 고가 전략이다, 저가 전략이다, 고가 전략입니다. 그래서 비탄력적 대학교는요 등록금 올리는 만큼 그만큼 총 수입은 또 늘어납니다. 한 번 더 연결해서 본다면 비탄력적이면 주로 가격을 올린다, 고가 올리자. 올릴 때 총 수입은 증가하니까 비상, 비탄력이면 상승시킨다. 비상 나왔죠. 그래서 이럴 때 총 수입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상타내일 때 총 수입은 증가합니다. 그림으로 확인. 대학교 봐요. 비탄력적이죠. 여기서 등록금을 4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학기 초에 등록금 올립니다. 450만 원. 이렇게 등록금을 인상합니다. 이 등록금 인상이 탄력성과 총 수입을 어떻게 움직일까? 전부 다 연결합니다. 400이죠. 450입니다. 등록금을 400에서 450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럴 때 총 수입은요. 얘가 400입니다. 얘는요. 450입니다. 400에서 450이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결론, 비탄력적이면 등록금을 올리는 만큼 대학교는 이만큼 총수입은 또 증가합니다.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등록금을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결론, 비탄력적이면 가격 올린다. 올리는 만큼 등록금은 인상이 된대요. 비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안경 그대로 비상 탄핵이 돼요.
자, 비상탄회일 때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반복하자면, 비탄력이면 비상, 가격 올려 내려, 상승 올려, 탄회, 탄력이면 올려 내려, 내려. 이럴 때 총수입은 증가한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상 탄회 하니까 총수입은 증가된다. 얘는요, 시험을 떠나서요, 여러분 평생 써먹으세요. 그래서 돈 벌려면요, 항상 가격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비탄력이면 올려, 탄력이면 내려. 이러면 이제 부자가 된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요. 자, 이제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고 있죠. 이틀 전에 경주 날씨가 32도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30도 넘어갑니다. 요즘 더워요. 그러면 6월, 7월 되면 이제 한참 무더위입니다. 그러면 주로 전기요금이 부담이 돼요. 한전에서 전기요금 받잖아요. 전기요금을 일반 가정집하고요, 산업체, 공장하고요, 요금 체계가 똑같아 다르다? 달라요. 그러면 한 여름철에 전기요금 흐름이 일반 가정집은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아요, 싸게 받아요? 예? 되게 비싸게 받아요. 뭐 누진요금요. 에어컨 풀로 쓰면요, 전기요금 감당 못합니다. 일반 산업체는 공장 전기 진짜 많이 쓰잖아요. 요금 비싸게 받아, 싸게 받아, 저렴하게 싸게 받아. 이렇게 가격 전략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지? 비상탄회 되시겠어요? 그래서 가정집은요, 비탄력적이니까 가격 올린대 말입니다. 다음에 탄회, 공장은요, 탄력적이니까 가격 내린대 말입니다. 이러면 뭐 어떻게 되지? 총수입은 극대화 되거든요. 한전의 전략입니다. 자, 비탄력적이면 대체재가 많다, 적다? 대체재가 적어요. 대체재가 적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여름철에, 자, 전기요금 감당 못 하잖아요. 그 맞냐? 전기요금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아, 까짓거나 전기 안 써. 딴 걸로 대체할 게 있다 없다? 없어. 어떤 사람은 부채가 부채된다고 하는데요. 부채 부채보세요. 땀 뻘뻘 흘리고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가정집은요, 전기가 아니면 도저히 대체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알고 대놓고 누진요금 세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극대화 되고요. 일반 산업체는요, 전기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얘는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일반 공장에서는요, 전기요금이 이렇게 비싸다면요, 전기 안 씁니다. 어떤 게 씁니까? 풍력, 태양광, 수소, 기타 대체 연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비싼 거안 쓰고 딴거 쓴대 말입니다. 뭐 한전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니까 가격 싸게 내려서 받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익은 극대화, 얘도 극대화. 예.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문제 확인. 문제 볼까요? 6번까지 풀었죠. 7번부터 11번까지만 볼게요. 11번까지. 다섯 개를 봅니다. 7번, 8번, 9번 세개 묶어주고요. 7번, 8번, 9번 묶어주고 요거 적어주세요. 비상탄에 적어주세요. 비상탄에. 요거 묻는 지문이잖아요. 한번더 반복합니다. 비상탄에. 비상, 비탄력이면 올려 내려. 올려. 탄에, 탄력이면 올려 내려. 내려. 이럴 때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7번요. 스웨어 탈성의 1보다 작다. 탄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비탄력이죠. 그러면 올려 내려. 올려 비상. 따라서 비탄력이면 임대료 상승. 비상 맞죠? 그러면 전체 수입은 증가한다. 맞네요. 다음에 1보다 크다. 탄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탄력적이죠. 이러면 올려 내려. 탄에 내려. 그래서 내린다. 임대료 하락. 내린다. 맞죠? 그러니까 전체 수입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대로 비상탄에 나왔잖아요. 8번요. 스웨어 탈력성이 1보다 작다. 작으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면 올려 내려. 비상, 임대료 상승 올려 맞죠?
그러면 임대료 수입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한다. 감소 틀렸잖아요. 하나만 싹 바꿔서 뭐래요? 증가합니다. X. 9번요. 아파트 수요가 탄력적이면 자 올려 내려 타내 내려 따라서 분양가를 인하한다 내리잖아요. 이러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감소 틀렸죠 증가합니다. 여기까지 비상탄의 지문 연습했고 지문 잘 나와요. 10번요. 공급의 탄력성은 단기와 장기를 묻네요. 단기에 비해서 장기이면 탄력 비탄력 장기면 탄력 맞죠? 이때 결기는 완만하다, 가파르다? 완만하다, 옵니다. 11번요. 토지의 공급은 절대 증가 못 시키죠? 부정성 떠올리고요.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 맞습니까? 공급은 수직이 된다, 맞죠? 옵니다. 여기까지 지문 연습했고요. 다음에 12번부터 15번까지 4개 있죠?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얘는요, 균형가격 결정을 말해요. 그래서 균형가 아직 공부 안 했잖아요. 잠시 보려고 균형가격 본 다음에 지문을 따라 볼게요. 자, 이상으로 이제 탄력성의 흐름이 끝났고 그러면 지난주 이어서 계속 나갔던 이 표가 있어요. 지난주 프린트입니다. 수요 공급 비교 정리 표 있죠. 자, 없는 사람은 요 5분 동안 벌써 써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옆 사람과 같이 보시면 돼요. 표를 봅니다. 자, 표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표 뒷페이지 보시면 이제부터 요거 전부 다 봐야 되거든요. 뒷면에서 수요, 탄력성, 별표 3개죠. 무조건 출제가 돼요. 1번 의의에서 가격 탄력성 별표에 되어 있고 두 줄 공식과 네 줄 공식 내려가서 소득 탄력성 별표 교차 탄력성 별표 요거잖아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미 다 공부했어요.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2번요. 탄력성 크기의 결정요인 공부했잖아요. 결정요인 주로 프린터는요 탄력적일 때를 모았습니다. 탄력적일 때 한 줄 있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 기간이 장기이면 탄력적, 사치품이면 탄력적, 가격수이 높을수록 탄력적입니다. 세 번째,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예요. 얘는요, 암기했죠, 뭐. 비상탄해. 비상탄해. 첫 번째, 탄력적이면 탄해 내려야지. 저가 정책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비탄력적이면 비상, 상승 올리자, 고가 정책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단위 탄력적이면 1이잖아요. 이때가 뭐라고 한다? 직각 쌍곡선. 1이 되면요, 가격 올리고 내리고 관계없이 언제나 총수입은 불변, 불변입니다. 여기까지 다 공부했고요. 오른쪽 넘어가요. 공급 탄력성입니다. 공급 탄력성은요, 바로 2번 볼게요. 탄력성 결정요인인데요. 별표 한개 되어 있죠. 지문 잘 나와요. 항목 4개입니다. 첫 번째, 물리적 공급은 무슨 특성? 부정성. 그래서 공급이 수직이니까 완전 비탄력적이 되고요. 경제적 공급은 증가하시기 위해서 있다고 했죠. 무슨 특성? 용도의 다양성.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모양은 우상향망이 되고 상대적으로 탄력적입니다. 두 번째, 단기와 장기예요. 단기이면 비탄력적, 장기이면 탄력적입니다. 세 번째, 신규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인데 기존 주택 공급은 탄력적이다. 즉 생산 소요 기간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는 조금 낯설 거예요. 낯설다는 것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해합니다. 대체적 사용 가능성이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비탄력적이다. 이 문장을 이들 보면 금방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자 분설합니다. 지금부터 괄호로 묶어주세요. 괄호 묶어줍니다. 대체적 사용 가능성이나 용도 변경까지 괄호 묶어줘요. 괄호 묶었죠. 괄호를 해석합니다. 대체적 사용 가능성 대체제를 말해요.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 비탄력 탄력. 다음에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 다양하면 탄력 비탄력 탄력. 과로가 바로 탄력적입니다.
그런데 이를 제한하는 복교가 많으면 당연히 비탄력적이지.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탄력성 모두 끝났고요. 그러면 프린트에서 내려가니까 다섯 번째, 균형각이 결정, 별표 3개 되어 있죠? 여러분도 무조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균형각이 결정은요, 요 프린트 갖고 정리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